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병풍 그림을 한폭 완성을 했죠. 이번엔 두 번째 폭을 갖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소나무를 하나 안정감 있게 좀 자리를 잡아놔야 되겠어요. 우선 기둥을 그렸고, 하나만 그리면 좀 외로우니까 소나무 기둥을 하나 더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기둥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윗부분은 조금 짙게 아래로 내려오면서는 점점 얇아지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농담에 의해서 입체감 또는 원근감이 표현되는데, 동양화에서는 기본적으로 농담, 짓궂고 얇음에 의해서 원근 또는 입체감, 양감 이런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꼭대기는 좀 짙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얇아지게. 이것은 마치 그 산수와 산봉우리, 산정상 봉우리 읽을 때 봉우리는 짙게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면서 얇게 처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요령이 되었어요. 자, 소나무 기둥을 세웠고 중간 삭정이라든가 중간에 가지, 중요한 가지 같은 것을 그려 넣었어요. 조금 더 길게 뻗어 내려옵시다. 자, 조금 더 솔껍질의 질감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운필을 해주고 있죠. 솔껍질 표현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둥이라든가 가지, 솔껍질 표현, 이런 것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좀 미흡해서 곁가지를, 솔가지를 좀더 충실하게 그려 넣어주고 있어요. 자, 이제 가지를 적절히 배치를 했으면은 이제 가지에 솔잎들 갖다 매달아야죠. 가지 끝에서부터 솔잎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운필해서 솔잎 한 덩어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확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솔잎을 계속 중첩해가면서 때로는 얇게, 때로는 짙게, 때로는 좀 엉성하게, 때로는 아주 밀집해 보이도록 그렇게 조절해가면서 강약 이런 것을 조절해가면서 솔잎을 매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잎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짙게 표현되어야 되겠죠. 먼데 있는 뒤에 있는 잎은 조금 얇게 그렇게 처리해야겠죠. 서로 겹쳐지기도 하고 복잡한 데 와서는 서로 겹쳐져야 되겠죠.
산수화 하는 데 있어. 산봉우리하고 소나무만 잘 그려도 벌써 뭐 산수화 작품 한 7, 80%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소나무 잘 그리고 산봉우리 잘 그리고 이런 뭐 산수화 7, 80%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이제 뭐 폭포 좀 폭포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소나무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꽤 걸려요. 솔잎 하나하나를 다 헤아려 가면서 지금 그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겨울철이라서 요즘은 좀 눈이 제법 내려서 설경산수화를 연상시키듯한 그런 풍경들을 갖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산수화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따른 표현법이 있어요. 표현 방법이. 예, 눈이 좀 쌓인, 눈이 내린 그런 겨울 풍경도 한번 그려보더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화면에 오른쪽 하단부위 오른쪽 아랫부분에 지금 이 그림의 중심을 잡아줄 그런 소나무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치밀하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정통 산수화의 기본 어떤 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정통 산수화법을 변형시켜 나가면서 이제 작가들 나름대로의 그 개성을 이제 찾게 되고 집어넣게 되고 이렇게 되죠. 짙고 엷은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있기 때문에 소나무의 입체감, 앞뒤 거리감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좀 두루두루 살피면서 보완을 좀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병풍 두 번째 폭첫 시간, 소나무를 그려보았습니다. 열심히 뒤풀이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밴드에도 가입해 주시고 말이죠.